시청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안산선이 앞으로 들어올 건데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나면 이 초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아파트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세요? 지금 서울 영등포구에 신계 3동에 있는 우성 5자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아파트 바로 집 바로 앞에 있는 사거리에 네. 신안산선역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집값이 조금 그래도 더 오른 상태인데 네. 앞으로 더 오르게 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최고로 다 오른 상태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신계로성 5차가 신안산선 호재 때문에 가격이 움직였는데 향후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전망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이 우성 5차는 일단 보유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면 이 신길동이라는 지역은 어쨌든 이 여의도의 이 배후 주거지거든요. 네. 배후 주거지다 보니까는 이쪽은 수요가 그만큼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여의도 안에서도 여의도가 아니죠. 이제 신길동 안에서도 우성 5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안산선이 앞으로 들어올 건데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나면 이 초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안산선이 조성되는 이 과정이 진행될수록 우리 아파트는 좀 더 가격이 오를 수 있고요.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30평대 기준으로 한 7억 5천에서 8억 정도 하나요? 네네네. 네, 그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8억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바로 아래쪽에 신길 뉴타운에 우리 아파트가 네.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이 레미안 프레비뉴 같은 경우에가 이 33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대가 현재 12억 5천 정도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인접 지역에서 우리 아파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렇다 보니까 네네. 신안산선 호재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아파트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급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신안산선 들어올 때까지 꾸준하게 보유하셔도 좀 더 가치 상승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